또 다른 시선 새로운 공존 헤럴드 디자인 포럼 2023의 다섯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션은 모빌리티입니다. 네, 모빌리티 세션 이끌어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아 넥스트 디자인 담당 상무로 재직하고 계신 김택균 상무님, 네, 잠시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택균 상무님께서는 현재 기아 글로벌 디자인 센터에서 기아 넥스트 디자인 담당으로 EV9, EV6, EV5 컨셉트카 그리고 스포티지 등의 주력 모델 포함한 모든 양산차의 디자인을 이끌고 계십니다. 팀원과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분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기아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서 기아 디자인 philosophy and design direction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택균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디자인 센터에서 양산차 내외장 디자인과 CMF를 담당하고 있는 김택균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기아 디자인의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적용 사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그 디자인 철학은 Opposites United라고 하는데요. 상반된 그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새롭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론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저희 주변을 보시면 자연에서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흐르는 물 흐름 사이에 단단하고 거친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자연물 안에서 또 인공적인 건물들이 같이 자리하고 공존하고 대비를 이루면서 또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간단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을 봤을 때 그 대비가 되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진보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단 자연 요소뿐만 아니고 저희 문화나 저희 환경적인 요소들, 건축들 그리고 전통 건축과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디자인되고 지어지는 굉장히 모던하고 새로운 공법의 건축물들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그런 환경 안에서 저희 자동차 디자인도 그런 데서 영감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 철학을 좀 더 구체화하고 디자이너들과 방법론에 대해서 더 깊이 소통을 하고 또 저희가 대중과도 대외적으로도 저희 디자인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섯 가지 필러를 만들어서 저희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필러는 Bold for Nature, Tension for Serenity, Power to Progress, Technology for Life, Joy for Reason 이렇게 다섯 가지 필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각각 그 하나하나의 필러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왜 이렇게 다섯 가지 필러를 만들었고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것인가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굵직굵직하게 이제 그 키워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이처나 텐션, 뭐 프로그레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조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다섯 가지 그 축을 만든 거는 저희 그 대비를 찾아가는 디자인 방향성을 하나의 가이드를 잡을 때 저희 그 디자인 그 철학 안에서 자연 안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공존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그 포지티브한 긴장감과 또 이완감 거기에서 오는 편안한 릴렉스한 느낌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오토모티브한 파워에 집중되어 있던 그 자동차의 성향이나 디자인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또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신기술들을
자동차 디자인에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오버웰밍 되는 사용자를 압도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 있도록 적용하자는 그런 의미의 또 테크놀로지 포 라이프가 있고 조이풀 리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하던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내던 어떠한 모빌리티를 만들어내건 그 사용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필라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자인 내부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디자인 철학과 더불어서 디자인 프린시플입니다. 저희가 기아에서는 저희가 모빌리티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원칙을 두고 이러한 큰 근간을 밑에 루트를 두고 디자인을 하자는 그런 저희만의 약속이기도 하고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스토리 빌딩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타일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어떤 프로젝트만의 그에 앞서서 이제 기아 브랜드 디자인만의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스토리 빌딩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연히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스토리 빌딩, 컨셉 빌딩은 뭐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겠죠. 하지만 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는 그 저희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어떤 그 프로젝트의 컨셉이나 방향성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어떤 그 저희 본사의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 팀에서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컨셉을 구축을 해놓으면 디자인에서는 그것을 스타일링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 약간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내연기관차에서 그 플랫폼상, 아키텍처상에서 오는 어떤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이 주어질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 브랜드만의 차별화를 두는 것을 스타일링적인 요소들, 그 스킨을 어떻게 하고 그 폼 팩터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를 두고 디자인 방향성을 잡아갔었는데 이제 EV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접하게 되고 또 EV 아키텍처 상에서는 그 유연성이 내연기관차의 아키텍처나 플랫폼보다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커넥티비티가 강조되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모빌리티를 접할 때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이런 것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타일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토리 빌딩을 디자인에서부터 먼저 구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디자인 그 브랜드의 차별화나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구축이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디자인 프린시플에서는 스토리 빌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저희 기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저희가 21년에 새롭게 기아를 론칭을 다시 하면서 Movement That Inspires라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동수단의 그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동함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그런 브랜드로 나아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BI를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있고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를 개발할 때는 그 사용자들이 타겟 유저가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연령대고 어떠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가 많이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자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사회적인 현상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 예를 들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모와 아이들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그냥 일반적인 그 가족의 구성이었다면 이제는 커플들만 있는 가족도 많고 싱글맘이나 싱글데드가 있는 가족들도 많고 아니면은 혼자서 계속 미혼을 유지를 하면서 비혼을 유지를 하면서
혼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고객들에게 어떠한 모빌리티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변하지는 않고 같은 공간에 모빌리티의 그 공간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쓰게 되는데, 물론 그 라인업상에서 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커버하는 다른 사이즈의 다른 성격의 모빌리티들도 있지만, 어떠한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서 혼자만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큰 스페이스의 모빌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빌리티를 사용할 때는 어떠한 사용 패턴을 하게 될까, 어떠한 USP를 원하게 될까, 어떠한 그 니즈들이 있는가를 먼저 분석을 하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USP를 적용을 하고 어떠한 그 가치를 더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되게 굉장히 다른데,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나 그 퍼스트 리드. 퍼스트 리드라는 것은 그 자동차를 원거리에서 멀리서 보셨을 때 어떠한 캐릭터가 느껴지는가, 어떠한 컨셉이 느껴지는가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첫 단추로 중요한 부분은 사이드 프로파일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사이드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때 EV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틀에 갇혀 있는,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러한 차종의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아에서 추구하는 것은 뉴 타이폴로지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보시는 저 실루엣은 EV6의 실루엣인데, 추후에 EV6 디자인 적용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제 저희가 저 차종은 이제 저희가 CUV로 개발이 된 차종인데, 기존에 이제 그 내연기관 시대에 나온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CUV들, SUV들을 보시면 굉장히 상당히 비슷비슷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V의 플랫폼이나 아키텍처는 그 유연성이 내연기관 때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자, 바운더리를 깨고 CUV지만 기존의 CUV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캐릭터를 만들어내자 하는 취지로 뉴 타이폴로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단 CUV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EV의 세단 같은 것들도 보시면 기존의 세단이나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의 차종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만들어내서 원거리에서 그 차를 봤을 때 새로움이 느껴지고 그 차만의 캐릭터가 강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터닝 프로포션 앤 스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율, 자동차의 그 비율과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쳐도 굉장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그 모델들을 보시면 그 각각의 인체 요소들의 그 상대적인 비례들이, 비율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자세가 느껴지고 전혀 다른 프로포션과 거기서 오는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 그것을 저희 디자인에서 또 원거리에서 바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nexpected contrast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opposite united, 저희가 그 굉장히 컨트라스팅 되는, 대비되는 두 개의 다른 그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디자인 철학이 그 디자인 폼 팩터의 서페이싱이나 어떤 부분에서든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솔리디티라고 해서 저희가 그 모든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빌리티는 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들은 어떤 브랜드가 되었던 다이나믹한 느낌, 다이나믹한 그 이동하는 스피드가 한 느낌을 어느 정도는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라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웨이비한 볼륨이나 라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볼륨으로, 커다란 그 묵직한 볼륨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런 솔리드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게 기아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 타이거 페이스,
그 프론트 그 자동차 그 모빌리티의 그 앞에서 봤을 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아에서 추구하는 것은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위에 어퍼 탭이라고 부르고 밑에 이제 로어 탭이라고 부르는 이 더블 탭이라는 그 디자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그 호랑이가 강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재해석해서 좀 모던하게 인터프리테이션해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리드라고 해서 또 자동차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거리에서 그 자동차의 캐릭터나 컨셉을 느끼고 근거리로 그 모빌리티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떠한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이 느껴지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까이 갔을 때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느끼지 못했던 아이코닉한 디테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기아만의 디테일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성이고요. 저희가 이 스타맵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 DRL, 그 주간 주행등이나 블링커 같은 그런 라이팅 요소들을 별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스팟들이 있고 그 별의 스팟들을 연결하는 이 라인들, 이것이 그 저희 스타맵 별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연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아만의 시그니처 라이팅 컨셉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트랜지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라이팅 요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패턴 라이팅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EV9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휠 디자인이나 이런 좀 더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에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 이것은 저희가 전기자동차로 가면서 기존의 이제 스포크 위주의 전형적인 그 자동차 휠에서 그 휠 디자인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조형적인 그래픽적인 그런 제품 디자인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방향성으로 새로운 휠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날개 형태의 루프 스포일러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unexpected 와우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핏 앤 피니시라든가 굉장히 시니스한 그런 마감 처리, 그런 디자인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컨 리드의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빌딩, 퍼스트 리드, 세컨 리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디자이너들이 기아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디자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EV6 디자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EV6를 디자인할 때 이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뭐 렌더링들 보시는 건데,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산업 디자인 안에서 자동차 디자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아티스틱하게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디자인이나 뭐 다른 일반 그 환경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 뭐 스케일감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 차의 컨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예술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또 굉장히 그 기계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엔지니어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딜을 하면서 솔루션을 만들고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동차 디자인의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EV6에서도 기존의 이제 CUV의 틀을 깨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저희가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의 CUV들은 CUV나 SUV 뭐 이렇게 그 크게 구분을 두지는 않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프론트 노즈라고 하는 이 앞쪽에 이 그 코 부분이 기본적으로 CUV나 SUV들은 굉장히 높게 볼드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UV들의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카울 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도 윈드실드가 후드와 만나는 이 부분도 좀 더 뒤로 가 있고 그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캐빈은 좀 더 컴팩트하고 그런 식의 실루엣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EV6를 진행하면서 저희의 그 첫 EV 차종에서는 기존의 CUV의 틀을 깨는 그 EV의 아키텍처를 최대한 활용하는 실루엣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연기관에 있는 엔진이 없고 단순히 그 비어있는 프렁크룸이라고 하는 그 EV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프론트 노즈는 최대한 낮추고 굉장히 스포티한 앵글의 각도의 그 후드 각도와 볼륨을 만들고 카울 포인트를 최대한 앞으로 빼서 EV 아키텍처의 가장 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인테리어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엔진 룸이 없기 때문에 그 저희가 카울 포인트 대시보드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만큼의 그 실내 공간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그런 아키텍처적인 요소, 실내 공간 스페이스의 요소를 외장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스의 실루엣에서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스포티한 실루엣이 나왔고요. 뒤로 드롭되면서 이런 또 굉장히 날개 형상에 아까 보셨던 그런 유니크한 스포일러를 만들어내고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타이폴로지와 그 기아의 그 스피드한 스포티한 그 DNA 중에 하나를 EV6에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의 캐릭터와 컨셉, 사이드 타이폴로지가 사이드 프로파일과 타이폴로지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오퍼진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지금 전체적인 차를 보시면 EV6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센슈얼한 감성적인 이런 볼륨을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이 굉장히 근육질의 이 숄더라고 하죠. 이 프론트 휠과 리어 휠 위에 있는 이 어깨 부분에 굉장히 근육질의 그 감성이 느껴지고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볼륨을 적용을 했고 굉장히 커비한 라운드한 그런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러한 디테일들은 최대한 직선적이고 테크니컬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강한 대비를 만들고 EV6만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감성적인 이 숄더를 보셨을 때 시각적으로 딱 그 차를 보시면 굉장히 이모셔널한 느낌을 받으시지만 실제로 이 볼륨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이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섹션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철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또 근육질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거기서 오는 또 반전적인 매력 거기에 자동차 디자인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중요한데 아까 이제 저희 디자인 프린시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하지 않았던 타이거 페이스의 재해석을 EV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EV6에서는 그렇게 많은 요소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간지행 등이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일렉트릭 느낌이 나는 그 테크니컬한 패턴으로 나누어서 이 주간주행 등이 점등되거나 블링커가 들어왔을 때 또 새로운 느낌의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네, 리어에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그 강한 컨트라스트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그 프론트 3쿼터 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전체적으로 감성적이고 센슈얼한 볼륨 안에서 직선적인 테크니컬한 디테일들이 적용되는 그 컨트라스트고 이러한 와우 이펙트가 있는 새로운 느낌의 비행기 날개와 같은 루프 스포일러 이런 요소들인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테크니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 요소로만 쓴 것이 아니고 EV6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공력 최적화를 위한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리어 데크 스포일러인데 여기서 한번 그 에어플로우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공기 역학이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인데 그게 이제 사이드 실루엣에서는 스포티한 그 심미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또 이 그 스포일러 기능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테일 램프의 기능까지 더해서
기능과 새로운 디자인 그 스타일링 요소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디벨롭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EV9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됐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저희 EV 라인업상에서 플래그십 SUV인 EV9인데요. 지금 보시는 스케치는 아까 보셨던 EV6 때의 스케치와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디자이너들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르고 본인만의 그 색깔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각 디자이너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표현을 하는데요. EV9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박시하고 업라이트돼 있는 그런 볼드한 느낌이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그리고 프로덕티한 느낌도 들어가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는 이렇게 펜슬 스케치나 뭐 이렇게 감성적인 이렇게 플로우가 느껴지는 스케치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프로덕티하고 딱 떨어지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전체적인 그 차의 컨셉이 보여지는 그런 방법으로 스케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EV9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EV6와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 프린시플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실루엣입니다. 이 사이드 실루엣으로 사이드 프로파일로 어떻게 이 차의 컨셉을 잡아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국내 시장에는 없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기아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차종이 텔루라이드라는 차종입니다. 내연기관 SUV인데 5m 정도 되는 EV9과 비슷한 사이즈의 SUV입니다. 그 SUV의 성공 요소를 저희가 EV 시대에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최대한 텔루라이드가 가지고 있던 그 박시하고 볼드한 그런 실루엣을 EV9에서도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EV6는 저희의 첫 EV 차종으로서 완전히 저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EV9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의 그런 성공적인 요소, 대형 SUV에서 저희 기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성공 방정식을 어느 정도 EV9에서도 가져가기 위한 굉장히 업라이트하고 오센틱한 그런 타이폴로지를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방향성 안에서 이렇게 최종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 요소 중에 그런 EV9에 적용된 오퍼지 유나이티드는 어떤 거고 어떠한 저희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냈는가. 저희가 지금 보시면 프론트 팬더랑 리어 팬더, 이 프론트 숄더랑 리어 숄더에 보시면 굉장히 높게 강한 엣지가 자리가 잡혀 있고 그 안에 그 사이에 굉장히 그 퓨어하고 심플하고 클린한 굉장히 슬릭한 느낌의 바디 볼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인하고 엣지감 있는 디자인 요소들과 그 사이에 굉장히 그 미니멀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대비를 이루면서 그런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SUV로서의 컨트라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SUV 디자인들을 보시면 하이 워터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캐릭터 라인이나 그 사이드의 볼륨들을 코어 볼륨들을 굉장히 높게 자리 잡습니다. 약간 그 SUV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기존의 SUV들은 좀 더 케이퍼블한 느낌, 그 오프로드를 주행했을 때 좀 더 단단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EV9에서는 SUV이지만 EV 시대에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를 제안을 드리면서 사이드에서 보셨을 때는 기존의 이제 SUV들에 비해서 역시 카울 포인트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당겨서 전체적으로 그 캐빈이 커져 보이는 공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외장에서도 그리고 그 오픈 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벨트 라인도 일부러 낮추고 이러한 코어 볼륨들도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소비자가 보셨을 때 이 숄더에서는 그 SUV의 강하고 터프한 느낌이 느껴지지만 그 외의 요소에서는 그 실내 공간에서 탁 트인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심플하고 좀 낮춰서 친근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버티컬리티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 중에 하나로 계속 그 EV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EV9 이후로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EV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그 기아의 기 한자로 했을 때 이 기가 일어설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어서서 세계로 뻗어 나아가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아 브랜드 의미가. 그리고 그런 그 기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곧바로 이렇게 일어서는 느낌, 업라이트 되어 있는 느낌, 거기에서 오는 게 수직적인 느낌을 저희가 디자인 요소로 적용을 한 거고요. 저희 그 새로운 기아 CI를 보시면 세 개의 수직적인 필라가 있고 그 안에서 라이징 되는 그런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기아 CI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디자인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런 버티컬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시그니처 라이팅이나 다른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컨트라스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또 설명을 드렸던 디자인 프린시플에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EV 시대에 디지털 감성을 어떻게 저희가 라이팅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만들어서 기아만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EV9을 보시면 저희가 옵션 중에 하나가 이 패턴 라이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 라이팅은 점등이 안 돼 있을 때는 바디 칼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디 칼라 안에 숨어 있어서 라이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등이 됐을 때는 바디 칼라 안쪽에서 빛이 새어 나오면서 이런 다양한 패턴 라이팅을 만들어서 디지털 감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요소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8가지의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패턴이 적용이 되고 3가지의 패턴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5가지 패턴은 이제 새로 옵션으로 사용자가 가격을 지불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오늘은 이렇게 3가지 패턴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른 패턴 라이팅을 본인이 사용자가 적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나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캐릭터 자동차의 그 모빌리티의 캐릭터를 디지털적인 요소로 바꿀 수 있는 커넥티비티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로 적용을 했습니다. 리어에서 보시면 EV9에서 또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앞서 보셨던 그 스타맵 라이팅, 시그니처 라이팅 그래픽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EV9에서는 저희가 이 램프 그래픽을 리어 글라스에 그래픽적으로 다 통합되게 적용을 하고 전체적인 테일 게이트는 사이드 뷰와 마찬가지로 바디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클린하게 적용을 하면서 또 이 리어 숄더에서 강하게 연결되는 이 엣지가 리어까지 쭉 연결이 돼서 SUV만의 굉장히 케이퍼블한 그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새롭게 추구하는 방향성이 리빙 스페이스라는 그 방향성입니다. 단순히 그 예전에 어떤 자동차에 타던 그 자동차를 그 소비자가 컨트롤하면서 그 스피드를 즐기거나 아니면 그 파워를 느끼고 퍼포먼스를 느끼는 그러한 오토모티브한 디자인 방향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완전하게 탈피를 해서 저희가 그 사용자가 이 모빌리티 안에서 최대한 편안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하자, 리빙 스페이스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모든 그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들은 약간 그 가구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고객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대시보드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시보드의 아키텍처와 더불어서 이러한 도어 트림과 도어 트림과 콘솔의 아키텍처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다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일관된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EV9에서는 앞서 외장 디자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간성을 얼마나 확장시켜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EV 아키텍처에서 오는 또 하나의 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풀플랫이 가능한 플랫폼 아키텍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센터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던 내연기관 차와는 달리 플로어 자체가 일반 그 저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과 같이 풀플랫 플로어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그 공간감을 되게 라이트하고 그러면서도 넓어 보이게 그렇게 느끼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EV9의 실내 공간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볼드한 느낌은 주지만 가운데가 이렇게 네거티브로 비어 있는 그런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단단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사용자를 좀 압박하지 않는 그런 거기에서 오는 좀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도어 트림이나 센터 콘솔도 같은 구조의 아키텍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최종 결과물이 나왔고요. 기존에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컨셉 스케치나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공간의 느낌들이 리빙 스페이스의 느낌들이 이런 소프트 머테리얼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최대한 패브릭이나 소프트 머테리얼들을 사용해서 감성적으로 좀 사용자가 그 공간에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웰커밍 되는 그런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CMF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먼저 자연의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 방향성을 진행을 하는 것. 그래서 에어, 라이트, 어스, 워터 이렇게 트림도 저희가 에어 트림, 라이트 트림, 어스 트림, 워터 트림 이렇게 트림명도 이 CMF에서 가져가는 네 가지의 자연 요소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금 EV9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에어리한 느낌, 빛과 그림자에서 오는 그러한 느낌, 아니면은 그 토양에서 오는 그런 질감, 기존에 저희가 항상 느꼈던 플라스틱이나 가죽에서 오는 그런 질감들이 아니고 새로운 자연적인 요소가 느껴지는 이런 질감을 어떻게 하면 CMF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 바다의 색깔이나 파도의 높이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전체적인 바다의 느낌, 오션의 느낌, 거기서 전달되는 감성, 이런 것들을 CMF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앞서 설명드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10 머스테브 아이템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서 전차종에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프리미엄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비싼 가죽을 적용을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재질의 뭐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이었지만 저희가 EV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친환경 소재를 적용을 했는가, 가죽도 비건 레더를 써서 가죽을 기존의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페인팅도 톡식이 없는 독성이 없는 페인팅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고 최대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페트보틀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저희 그 디자인 방향성에서 하나의 또 굉장히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프린시플 그리고 디자인 그 철학과 디자인 프린시플이 적용된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디자인 기아 디자인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스테이트먼트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기아 디자인 컬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머테리얼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려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자세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센터 기아 디자인에서는 어떠한 문화를 갖고 진행을 저희가 업무에 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두고 저희만의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문화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고 항상 과감하게 나아가자.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노베이티브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입니다. 컬처 뱅가드라는 것은 저희가 그 한국 브랜드로서 굉장히 타임리한 저희 토픽, 타임리한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대중문화, 그러니까 저희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니면은 저희의 패션 쪽에서 저희의 전체적인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그 부분에서 기아 디자인도 자동 그 모빌리티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고 그 정신을 그 스피릿을 저희도 이어받아서 우리도 자동차 디자인에서 모빌리티 디자인 업계에서 문화적인 선구자가 되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하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리스크 테이커스라고 해서 저희가 내연기관 시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엔지니어링적인 측면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예전의 것을 이제 관습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EV 모빌리티, 새로운 커넥티비티와 이 자율주행 시대로 오면서 저희가 과감하게 위험 요소들을 항상 트라이하고 시도하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안고 가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인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자는 그러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모든 브랜드들, 글로벌 OEM들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그 디자인 조직이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한국의 메인 디자인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하나,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하나, 그리고 중국의 연태, 상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인도에도 또 새로운 디자인 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디자인 문화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디자인 내부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지 않으면 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적인 측면,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디벨롭을 계속해 나가서 앞으로 또 기아 디자인이 계속해서 기아 디자인만의 색깔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께 좋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강연에 푹 빠져서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니까요. Q&A 시간까지 좀 넘어가기는 했는데 저희가 너무 아쉬우니까 선착순으로 한 분만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 지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여성분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성함과 소속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자연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자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려는 기아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브랜드 차원에서도 이미 공표를 했듯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을 때 부분 좀 녹아들어 있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려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지속 가능한 그 업무 문화 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얼마나 지속 가능한 머테리얼이나 그런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그런 서큘러 시스템을 우리 모빌리티 추후의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저희가 EV9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EV 차종들과 또 PBV 목적 기반 차량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PBV를 개발을 해서 또 B2B와 B2C 시장을 공략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지속 가능한 하나의 그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모든 브랜드들이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성분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A movement that inspires. 요즘 기아의 존재감이 디자인 면에 있어서나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네, 존재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아 넥스트 디자인을 이끌고 계신 김택균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